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지 스스로 무덤을 파가지고 하루하루 말라주고 가는 거지 꼴뚜기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전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요 이 내용 중에 뭔가 좀 미심쩍고 아니 그보다는 아이씨 이게 가능해? 라는 부분 때문에 주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2010년 그 가정법원 이혼 판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거죠. 제목, 학벌, 집안, 그리고 돈 좀 있다고 착한 마누라를 개무시, 여기저기 바람 피우던 거지 꼴뚜기가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과정. 원제, 불륜놈, 내가 부셔버렸어요. 전날 나 좋다고 미친듯이 쫓아다니던 그놈 키도 작고 완전 못생겼는데 학력은 서울대 좋은 집안 안 그래도 직장생활 때문에 한참 힘들던 바로 그때 이런 놈이 좋다고 계속 들이대니까 아우 나란 년 개똥 멍청한 년 결국 거기에 혹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대학원 다닐 때 미혼인 척 했네요. 뭐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어린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거기다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 꼴뚜기 새끼가 거기서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소개하며 같은 부서 여직원을 소개받았네요. 아 물론 저야 전혀 몰랐죠. 그 여자가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기 전까진 항의 사귀다가 유부남인 거 알고 싸대기 날린 후에 저한테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여튼 그래요. 이런 거지같은 외모를 가지고도 스펙만 좋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때 처음 알았네요. 아니지. 따지고 보면 나도 그런 케이스니까 두 번째인가? 여튼 아이가 없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아니 그리고 이 새끼가 이건 뭐 얼굴보다 더 추잡한 행동을 합니다. 지 홀로 불륜을 하다 들킨 후에 지가 되려 더 뻔뻔하게 야! 여긴 내 아파트니까 네가 나가! 라며 협박질을 합니다. 아 참고로 전세예요. 수억짜리 되게 비싸.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기 끌어올라 일부러 이혼을 안 해주고 야 싫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 거지새끼야 를 시전했죠. 그러자 이 미친놈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저 여자 소송으로 쫓아주면 크게 살해할게요. 어? 안되면 소송을 걸어봐. 이 지랄을 했고 평소 이 새끼를 혐오하던 집주인은 참고로 이분도 여자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걸 알려왔으며 그렇게 저는 이 새끼를 박살 죽여버리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요 학력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지만 그래도 세상 누구나 인정하는 말빨과 금융권 10년이라는 제법 오래된 경력으로 인해 돈 문제만큼은 기가 막히게 처리합니다. 여하튼 이 새끼를 극도로 혐오하던 집주인은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극도로 혐오를 하게 된 거죠. 저를 도와주겠다 했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해 이 새끼가 집이 없는 틈을 타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이 새끼의 부존재를 확인, 증명했고 그러니까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말소 제가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주인이 됐고 이 새끼는 저의 세입자가 됐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세입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 저하고는 아직 법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입자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명의라는 거 제가 바로 세대주임을 증명한 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70% 풀 대출 받아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에다 제 이름으로 저축을 해버렸죠. 돈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새끼는 지 전세금을 찾기 위해 개치랄 발광 난리를 쳤지만 그래봤자 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즉 법적인 부부관계에선 세입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이 단 1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자 역시나 당황을 합니다 이 새끼가. 그렇게 애원을 해도 통하지 않자 결국엔 이혼소송 및 정신병자 꼬뺌으로 사람을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대단하더군요. 학벌, 집안, 그리고 지 아비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가정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구해온 거. 이게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알아요. 여하튼 구구절절 거짓말로 일관한 소장을 받은 후에 저는 절대 죽어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고, 그리고 이 찌질한 새끼를 원망하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을 다니던 이 새끼를 같은 직장 미혼 여성에게 소개해준 그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너 내가 시키는 거 무조건 해라. 안 하면 너도 죽는다. 기혼인 거 알고도 소개해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 새끼야. 이랬더니 이 인간은 깜짝 놀라 코너에 몰렸고, 결국 저 새끼가 미혼이라는 걸 소개해달라는 사실, 또그 피해 여성 등등 거의 모든 상황을 다 밝혀낼 수 있었고요. 이후 그 사람들과의 통화를 모조리 녹취,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새끼를 직접 조지는 게 아니라 그 거지 같은 불륜에 가담을 한 주변인들을 압박, 이 새끼의 피를 점점 말렸죠. 즉, 지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불륜을 조장한 다른 동료들이 인사팀에 불려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엔 지도 모든 이들에게 몰렸고, 이래저래 많이 쪽팔렸나 봐요. 아파트 전세금 포기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며 지 애비랑 같이 찾아와가지고 싹싹 빌더라 이겁니다. 그래, 그 전세금 물론 큰 돈이죠. 수억인데, 10억에 가까운. 근데 이 새끼야, 내가 그깟 그돈 때문에 이랬을까? 알아?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든 거야. 개 말미잘 꼴뚜기처럼 생긴 놈이 집안 좀 좋다고, 돈좀 많다고, 학벌 좋다고, 뻔뻔한 개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를 농락하고, 아내인 나와 우리 집안을 무시했으며, 특히 나를, 사람을 꽃뱀 취급, 내 부모 욕하고, 정당에 가선 정신병자로 몰았는데 너 같으면 용서가 되겠냐, 이 새끼야? 응? 안 돼. 사실 그래요. 이 새끼랑 이 새끼 애비가 와서 비는 거, 바로 이게 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버텼죠. 아니 싫어, 나는 이혼 못해라고. 참고로 이 인간 아버지 친구인 그 가정법원장 출신의 변호사, 그 화려한 경력에 제가요 한때는 살짝 기가 죽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불륜 증거 조금씩 조금씩 보여줄 때마다 그래요. 처음엔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새끼 애비가 결국 자기 친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데, 이게요 참 재미가 있는 겁니다. 개차반 같은 아들 한번 구해보겠다고 설쳤는데 결국엔 뭐야? 온 인맥을 동원해서 개쪽을 당한 거잖아. 솔직히 그래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버티다가 그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또 싹싹 빌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주겠다며 거의 울다시피 막 매달리길래, 그래요. 이쯤 되니까 저도 너무 더럽고 더 이상 엮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혼에 동의를 했죠. 집도 받고 돈도 받고. 이후 그 집도 얼른 팔아버렸는데, 그랬는데, 응? 이건 또 뭐니? 하루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1가구 7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러는 겁니다. 헐. 아니 이건 또뭔 개소린가 해서 따졌더니, 헐, 알고 보니 이 새끼가 6가구를 가지고 있었네요. 집이 6채야. 여하튼 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가 아니고,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인정받았습니다. 비과세, 즉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원 다니다 이제 막 취직을 한 새끼가 벌써 집을 6채나 가지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증여죠, 증여. 안 그래도 그때 그 일이 너무 시시하게 끝났나 싶었는데 참잘 됐다 싶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새끼를 불법 증여 및 증여세 누락의 죄목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할 때 증여세 탈루로 인한 신고 포상을 받겠냐고 물어오길래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게 너무너무 고마웠거든요. 가정법원장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절대 우대하지 않고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는데, 이런 국가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자. 그래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끝으로 이 새끼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기고 초잡한 오모시야.
넌 지금까지도 그래. 개 그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 회사에 민원 걸고 형사 고소에 민사 소송까지 전날 불륜질 할 때보다 더 바닥에 세워가지고 지랄하는 중인데, 야, 지금이 벌써 6번째 기각인 건 알고 있냐? 어? 그래, 네가 아직도 회사에서 안 잘리고 그 대신 찍혔지만 자기 개발 휴가를 쓰고 휴직 중이란 얘긴 들었어. 원래 S그룹이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야, 삼성이네요. 그래 뭐, 너는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좋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지경에 이르렀어도 결국엔 잘 처먹고 잘 살겠지. 근데 이 새끼야, 6번째 기각은 진짜 인간적으로 좀 추하지 않냐? 어? 물론 사람이 아닌 거야. 나도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 그래도 거지같이 생긴 놈이 거지 같은 집만 골라서 하니까 너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이젠 인간 좀 되라.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봐도 드라마 같은 일이고 또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아우 씨,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거기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마찬가지. 그냥 혀를 내두르더군요. 본인이 이 일을 10년 동안 했지만 이렇게 독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여하튼 7번째 민사 고소를 처리하던 중에 너무 화가 나 쓰는 글이고요. 이젠 진짜 귀찮아서 전자소송으로 대응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 얘기 절대 안 믿겨지시겠죠? 그러면 2010몇 년 땡월 가정법원 판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건 거기에 엄청 상세하게 나오니까. 아시겠죠? 후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 후기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 미친놈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고, 회사에 알려진 거 이것 때문에 걸더라고. 물론 기각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엔 집주인이 자기를 기만했다며 민사 소송을 걸었으나 이건 더 이상 제가 처리를 했는데요. 역시나 기각. 몸싸움 중에 저한테 쳐맞았다고 신고를 했으나 당연히 기각. 저희 회사에 저를 횡령으로 신고했으나 역시나 기각. 그러자 이번엔 금감원에 신고를 했고 이마저도 기각. 그런 다음 금융권에서 자기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형소를 그런 다음 금융권에서 자기 개인정보 이용으로 형사 고소를 했으나 당연 불기소. 그리고 이번엔 이혼하기 전 공동명의였던 자동차를 제가 몰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좀 깨졌는데요. 그걸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고소를 해왔네요. 지금 법정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후기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써니가 뭐 사진 같은 것도 올렸던데, 뭐 그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댓글 못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없더라고. 야, 만약에 저이 데모 2010몇 년 판례, 가정부문 판례 이게 아니라면 솔직히 저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죠? 혹시 시간 남는 분들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 감사합니다.